안녕하세요. 네, 저는 전라북도 완주에서 작업하며 지내고 있는 서양화가 류재현입니다.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할 그 무렵부터 길을 테마로 쭉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 2003, 4년부터 이제 숲길로 들어와서 현재는 이제 숲을 주제로 해서 작업을 해오고 있어요.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우리의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이 자연이 일상이 아닌 어떤 시간을 내고 내가 찾아가야 되는 어떤 다른 공간이 돼버린 것이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 자연을, 특히 우리의 일상을 다시 되돌려주자, 돌려받자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숲을 주제로 작업을 해요. 이번에 이제 그 산림청과 같이 그 자연, 특히 이제 산림에 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진행하는 그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뜻깊고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연, 특히 이제 산림은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저도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자연 속에서 살고 있지만, 정말 그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그, 뭐랄까요, 생명에 대한 기운, 이런 것들은 무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부주의로 인해서 이렇게 산불로 사라져버리고 하는 걸볼 때마다 정말 가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공유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는 이제 길을 테마로 쭉 작업을 해오고 있었고, 예전에 이제 그 자연을 깎아서 산을 뚫고 해서 만들어진 그런 아스팔트 길에 죽어가는 생명들, 이런 것들을 주 테마로 작업을 오래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숲속으로 난 오솔길을 따라 들어가면서 숲속에 난 그런 오솔길, 그리고 물길,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들을 표현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면서 이제 그런 것을 그 주제로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 이 자연이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그 자연 속에 살았기 때문에 늘 그게 일상이었고 그랬던 것이, 지금은 자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상이 아닌 내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찾아가야 되고 하는 어떤 다른 공간이 되어버린 것이 못내 아쉽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그런 자연, 그대로의 자연을 어쨌든 그림으로나마 그대로 그 느낌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으로 지금 이제 작업을 해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드러운 새필로 그 바람의 움직임, 공기의 흐름, 즉뭐 그게 생명의 기운이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자연의 어떤 소중함, 또는 잊어버렸던 옛 어떤 추억, 그 자연에 대한 소중한 기억들을 이제 되살려 주게 하는 어떤 그런 작업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숲이 주제가 되고 그 나무가 주제가 되고, 그래서 이번 이제 전시의 어떤 프로젝트의 테마와 많은 부분이 이제 유사해서 저도 이제 같이 참여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그 전시를 통해서 그 자연, 숲의 소중함을 많은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고,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 요소인지를 좀더 재고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 전시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같이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고,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